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나무가 자라날 때 비바람을 맞으면서 견고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환난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견고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어떻게 그 환난과 시험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세 차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800m 높은 고지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올라가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찬송은 바로 시편을 이 12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높은 산과 같이 감당하기 어렵고 큰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의 산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히 목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유류파동에 와서 1969년도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철거만 세워지고 1년 넘게 공사하지 못하고 철거해서 농물이 뚝뚝 떨어졌을 때 공사비용은 없고 경제는 어렵고 완전히 파산지경에 이르게 됐던 그 모습 가운데 이 철거를 한 복판에 엎드리셔서 차라리 이 철골이 내게 무너져서 내가 순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적도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초원 아파트 7층에 그때 살고 계시는데 내가 모든 짐을 지고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라고까지 하셨던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마침내 1973년 9월 달에 이 여의도 민족성전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의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때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야훼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도움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때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20편 1절 4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년 벽돼 우리가 2주 동안
12강제 축복 새벽 기도회로 제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상공사원 우리 청년인국이 여리고 기도회로 나아갔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크고 작은 문제산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앞에 시원의 대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한평생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1편 3절에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길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구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셔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계단을 조심해야 되고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계단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시카고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전세계를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시카고는 겨울에 눈이 많습니다.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렸는데 손자와 함께 산책을 나갔는데 내 손을 꽉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손자 녀석이, 아유 내 할아버님 새끼손가락만 잡고 갈래요, 새끼손가락만 주세요. 새끼손가락만 잡고 왔다가 가다가 그냥 눈이 미끄러져서 꽈락 넘어졌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니? 내 손을 꽉 잡아라. 그래갖고 그 눈길을 가다가 미끄러지면 번쩍 들어올리고 번쩍 들어올리고 번쩍 들어올려서 그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잘 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을 붙잡아서 넘어지는 그런 손자의 모습이 되지 말고 손을 꽉 붙잡고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121편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상 그 어떤 보호자가 24시간 깨어서 우리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면 옆에서 우리를 돌보다가도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중환자 옆에 있을 때는 늘 그 24시간 돌보기 위해서 사람을 교대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간호사가 와서 돌아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피곤해서 졸고 자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생 다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름에 뜨거운 해양불이 내려쬐면 얼굴이 그을리게 되고 피곤해서 열기에 쓰러지게 됩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뜨거운 태양빛과 같은 우리의 환란의 열풍에 물어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란의 열풍을 차단해 주시고 시원한 그늘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무덥고 뜨거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온도가 떨어져 추워서 떨고 있을 때 불 기둥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 21절 22절입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나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광야길을 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한 낮 같은 길을 갈 때는 말씀의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환난의 밤에 다가올 때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가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22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온 천지의 변화도 일점으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은 이와 같이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생 다가도록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며 불같은 눈으로 24시간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가 나와서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주님의 견인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으로 큰 은혜를 받고 큰 성공을 이룬 이폰의 대표 이수정 대표를 소개하고 원합니다. 이 인터넷 계열의 이 이폰의 대표 이수정 대표는 별명이 여성 1호입니다. 여성 1호. 1986년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할 당시만 해도 그 이 전자회사에서 여성을 뽑지 않았는데 대형전자라고 하는 곳에 최초로 여성 1호로 입사시험에 뽑혀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BC카드로 옮겨가는데 여성 1호로 또 BC카드에 취업을 해서 1호 대리가 되고 동진정보통신에서 여성 1호 과장 등 여성 1호로 승승장구하며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방관이었던 아버님이 중2 때 남대문 시장 화재를 진압하시다가 현장에서 순직하셨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님은 꽃장사, 보따리 장사, 파출부를 하면서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좋다. 나의 빈 마음이 채워지는 날이다. 정말 예수님은 마음속 진정한 버짓이다. 나는 친구가 없어도 외롭지 않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 친구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예수님이 있지 않은가. 나는 오직 내 임무만 충실히 하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딸이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학원을 마치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또 아이들도 얻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내 시장에 불모지였던 EDI가 뭐냐면요 전자문서 교환하는 프로그램 시장에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결제를 전자문서로 결제하는데 EDI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냅니다. 너무나 회사 일이 바빠서 보니까 아이가 자꾸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32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이 컴퓨터 하나 들여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이포넷이라고 하는 그의 컴퓨터 회사가 인터넷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엉망이 됐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교회학교 봉사하는 것이 예배로 다 드린 것으로 대신해서 열심히 나와서 교회학교 봉사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걔네 신앙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고 말씀도 소홀히 하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이포넷을 이동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품을 소개할 때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에게 알아서 자기들의 일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한번 크게 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라고 하는 미국의 큰 이 전자 관련 컴퓨터 관련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늘 제품을 한글화해서 납품했는데 바이러스가 감염된 것이 납품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에까지 나오게 되고 사과 방송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부장이 한국에 방문해서 이 대표에게
100만 불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거래를 중단할 것인지.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와의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이 폰의 전체 70%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와 문을 닫게 되고 거래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불면증이 오고 안면마비증이 오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 예배가 무너져서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왔구나. 하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여간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소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험은 내가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 계시는 예배를, 기뻐하신 예배를 왜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역원끼리 다투고 난 다음에 나 주일날 교회 안 나갈래, 둘이 싸우는 거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시험 들면 예배를 빠지고 소홀히 하니까 그때로부터 되는 일 없이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서 이제 사업이 완전히 이제는 문을 닫게 될 그런 절망에 처하게 됐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 이런 환란이 왔구나.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정직하게 경영하자.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자. 그래서 사훈도 주님을 경외하는 기업, 직원을 사랑하는 기업, 고객에 감사하는 기업으로 정해놓고 이 포넷을 인용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지금은 무슨 시스템을 개발했냐면 지금 자꾸 핸드폰에 이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해킹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블락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그 블락하는 기부하는 것을 만들면서 체리라고 하는 기부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까는 데마다 기부금을 모았는데 이 기부금이 50억이 넘게 모여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수정 대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맨날 꽃길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서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편 121편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우리의 주 축복의 말씀을 알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시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 너를 지키신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이 한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적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전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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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